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최신축 물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물건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입지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선 교도역까지는 260m 거리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명등역까지는 780m 거리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등역은 지하철 1호선과 지상철 3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대구의 중심 동성로, 중앙로역에서 3코스에 위치하여 시내 직장인들도 수요층으로 많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대구에서 임대가 가장 잘 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의 첫 번째 장점은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이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점이고요.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과 비교시 대지 면적이 70평 정도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건물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오늘 건물은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약 10곳 그리고 대학교만 4곳으로 학생들 수요도 많은 곳이라 공실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건물은 지상 5층 건물로 4층과 5층에 주인세대가 2개가 있어서 2대가 같이 거주해도 좋은 건물입니다. 또 주변으로 여기저기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고 있어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밀실이 되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곳이라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1호실과 주사 6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4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4층과 5층은 각각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2층과 3층은 원룸 4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물 대상상은 옵스텔로 허가가 나 있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건물 현장 영상 보시죠. 자,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오늘 건물 바로 뒤편 영선시장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가운데 보면은 또 이 편한 세상 지금 현재 재개발 현장인데요. 저곳에 있던 수많은 다가구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서 현재 이 동네에는 지금 공실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골목길 내거리인데요. 골목길 내거리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우측으로 다섯 번째 위치한 저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 바로 정면에 보면은 높은 건물 하나 있죠. 저 건물 바로 뒤편이 대구교육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투룸, 쓰리룸 구성이 아니라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또 학생들 수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 며칠 전 익숙한 건물 하나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또 이 건물도 촬영을 했었는데요. 오늘 건물 바로 며칠 전에 촬영했던 건물 바로 왼쪽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흡사 비슷하죠. 가격도 오늘 건물과 며칠 전 찍었던 건물과 가격은 동일합니다.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19억 5천이었으나 지금 2억 5천 다운해서 17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17억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동 다 거의 비슷하고 또 두 동 다 똑같은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동 한꺼번에 보러 나오셔도 좋을 물건입니다. 자, 오늘 건물 마찬가지로 전면 벤자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오늘 건물 역시 5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오늘 건물 상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업지역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내 땅에 흐실 없이 5층까지 반듯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6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해 보게 되면 우측에는 앞전에 6m, 2m 코너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차한 데 되어져 있죠. 6m, 3m라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벽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정도는 벤자민 대리석, 그리고 2분의 1은 또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4층과 5층 부분에는 또 까만색 대리석을 사용해서 건물 모양새도 아주 멋스럽게 잘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바로 앞에 보면 세입자 외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 차단기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바닥도 우레탄 에폭시로 칠을 해 놓은 게 아니라 인도 블록킹을 이렇게 깔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오늘 건물의 장점이고요. 주차장 층고 쪽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DMC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으면서
에어컨 실외기들도 층고밑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또 CCTV로 또 사각지대 없이 오늘 집을 밝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서면 우측으로 이렇게 주출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출입구 바로 왼쪽편에는 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한옥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아주 넓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휠체어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복도 안쪽부터는 앞전 영상으로 대체해 드릴게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창고가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 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무인 택배함, 세입자분들 택배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무인 택배함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창고 쪽으로 보시면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 세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TK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층에 올라왔고요. 자, 5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바로 우측편으로 주인 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실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기역자로 된 신발장, 6칸으로 된 하이드톤의 신발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밑에는 주인 세대에서 밖으로 나가실 때 또 엘리베이터를 미리 부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망임 유리로 된 3연동 중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이 나타나고요. 오늘 건물은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로 40평대 후반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근이라든지 일조량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또 앞산이 흔히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또 거실 쪽에 앞베란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베란다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또 붙박이장에 설치해서 물건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히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거실과 방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창고 쪽에는 LED 3개의 등으로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은 간접등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방 공간도 수납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전혀 하실 이유 없고요. 자, 그리고 주방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식탁 등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중간에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 바로 뒤편으로 또 4인용까지는 충분히 또 식탁을 하나 더 놓고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부장은 하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또 그레이 색상,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인덕션, 그리고 후드, 그리고 식기 세척기, 그리고 넓은 싱크볼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또 요즘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사용을 많이 하시죠. 김치 냉장고까지 두 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냉장고가 나는 세 대다, 네 대다 하시는 분, 또 바로 옆으로 보시면 여기에 또 베란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냉장고 한두 대 정도는 또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안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안방 가기 전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거실을 가운데 기점을 두고 우측으로 두 번째 방 그리고 왼쪽으로 안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베이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안방이고요. 안방 역시 굉장히 넓게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가구 많으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롱은 따로 안 가지고 오셔도 될 만큼 넓은 장을 또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한센 제품으로 굉장히 깔끔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파우더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있고요. 거울을 열어보면 또 수납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화장품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부부 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쪽에도 샤워부스로
샤워기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방과 두 번째 방 중간에 보시면은 또 욕실, 가족 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 쪽에 시스템 에어컨이죠. 설치하려고 미리 공간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실 때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약 40평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인세대가 굉장히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가구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빠져있습니다. 자, 주인세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성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은 아직 방수가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방수 마감할 걸로 보이지고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바로 내 집에서 남서쪽이죠. 남서쪽 앞에 남대구 우체국이라고 굉장히 큰 빌딩이 하나 보이실 텐데 저기 바로 앞이 교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높은 건물 하나 있어요. 바로 뒤편에 대구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대구교육대학교 왼쪽으로 가시면 또 영남병원 안에는 영남대학교 그리고 영남이공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교대 바로 뒤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가 네 곳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또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 780m 우측으로 대각선 우측으로 조금만 나가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등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교통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임대 수요층이 밀집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저는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성 말씀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비춰드렸던 주인세대, 5층에 주인세대가 있고요. 4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주인세대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4층에도 주인세대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2대가 같이 살아도 될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대가 같이 사실 분들 임대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보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3층입니다.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원룸 외형 오피스텔 4,50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 2층과 3층에는 오피스텔로 이제 허가가 났다고 말씀드렸던 오피스텔로 허가가 날 시에는 복도 간격이 2m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복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2m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세입자분들도 사용하시기에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4,50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1층 다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8가구, 포럼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70.54제곱미터, 구단위로 53.5평, 건물용 면적 514.58제곱미터, 구단위로 155.7평, 사용승인 2022년 8월 22일 상순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19억 5천에서 2억 5천 다운해서 17억에 나와있고요. 융자 8억, 보증금 2억 7,300, 인수금액 6억 2,700, 월수입 640만원에 은행이자 38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5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가와 월수익은 주인세대 모두 임대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5층 다우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